발리 세컨 2차 서핑 연수 관련해서 첫 번째 장소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넘버원 어디냐면은 꾸따 리프라는데 지금 요쪽이 요 아래쪽이 발리 공항이고 발리 에어포트고 이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항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는 꾸따 리프 지역입니다. 2022년 12월, 그다음에 2023년 초에 꾸따에서부터 꾸따 리프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SUP 서핑을 즐겼었었는데 지금 일단 로컬 서퍼 A와 숏보드 서핑 트레이닝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1차로 숙소를 요 꾸따 지역에 정해서 꾸따 이쪽이가 저먼 비치라고 하네요. 저먼 비치 요 인근에 정해서 꾸따 리프로 한 일주일 정도 연수를 받고 두 번째 장소로 짱구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더 짧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배로 나가는 거는 70K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70K면은 한국 돈으로 6천원 정도 하루 쓰고 그 다음에 강습 비용은 한 세션 2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450K에서 500K 정도 500K 정도라고 치면, 500K 정도라고 치면은, 대략 4, 5만 원 수준. 4에서 5만 원 수준의 강습 정도가 될것 같네요. 패들보드를 가지고 가면, SUP를 가지고 가면은, 일단 한 세션 강습을 받고, 나머지 요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사실은 여기서 꾸따까지도 가서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네요. 그래서 꾸따 리프의 2차 서핑 연수를 1차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꾸따 리프로 검색하면 레프트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파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